스키장에 스키장. 스키. 눈 하나도 없어요. 나 이거 뒤에 풀어 주세요. 왜? 모자가 살짝 올라가. 목걸이 때문에. 나 여기 넣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래도 카스 찍으면서 그나마 조금 없나? 힘든데. 그래. 그나마 이게 간접적으로. 아, 노래 좋습니다. 하늘을 달려. 즐기세요. 저거 신형 렌터가 있어요. 안 깨져. 소리야. 참 재미있게 놉니다. 어, 돌이야. 뭐? 형 콧물 흘렸어? 하나, 둘. 하나, 둘. 진짜 기대 되겠다. 다음 시앱은 내가. 말은 하늘을 쏴요. 나 그래. 아, 여기요? 네, 여기에요. 아, 여러분, 썰매가 뭔지 보여주겠습니다. 자, 아무도 없는 이 눈판을 내가 걷겠어. 출발! 야, 이거 좀 부서져. 네가 타면은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끌어줄게, 끌어줄게. 아싸, 이씨. 아, 넘어지겠다. 어? 이 썰매라도 왜 그렇게 타는 거야? 어, 나 빨았어. 내 신발하고 붙였어. 신발 빨. 뭐 하는 거야, 신발? 공다, 공다. 누나 타볼래요? 누나 앞에 타고 저 찍는 거예요. 할 수 있는데?
여기 앉고 누나 앞에 앉아요. 큰일 나, 큰일 나. 생각보다 어렵네요. 스키장에 왔어요. 눈이 전부 가짜 눈이라서 엉덩이가 아파요. 하지만 썬벨 탈 때요, 여러분들 그냥 타실 때 그냥 막 타면 안 되고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이렇게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일단은 색깔이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, 색깔을 일단 웬만하면 그래요. 눈밭에서는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같이 어두운 색깔 하면 안 돼요. 안 보여. 낮춰요 사람들. 최대한 밝고 노란색, 뭐 주황색, 빨강색 약간 요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하시고요. 넘어지지 마시고요. 다섯 대 굉장히 그리고 이런 깨끗하게 닦아주세요. 손으로 이렇게. 그러죠. 오늘 찼거든요. 일단 잡고요. 뭐야 이거, 눈이 왜 이리. 장난이고요. 오. 자, 자리 잡고요. 아니야. 아니, 아, 그렇게 타면 되나? 어. 네, 앉을 땐 최대한. 왜 줄 끊겼어? 이걸 타고. 네, 최대한 살짝 여기 엉덩이가 약간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. 우와! 우와! 제 체력은 너무 힘듭니다, 여러분.